안녕하세요, 뉴스기타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가성비 시그마 기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타는 탑솔리드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TOOM1과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TOOM1에서 각종 장식을 빼고 마감을 무광으로 만들어 합리적인 가격의 가성비로 무장한 통기타입니다. 그 기타 이름은 시그마 TOOM RS입니다. 입문자분들을 타겟으로 출시된 이 TOOM RS는 전통적인 원목 시트카 스프루스와 마호가니 측우판의 조합으로 중저음이 매력적인 사운드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원목 시트카 스프루스는 기타의 사운드 보드라고 불리며 기타 사운드의 핵심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판이 원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합판으로 만들어진 기타에 비해 월등히 좋은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목은 합판에 비해 연주가 계속될수록 소리가 좋아지는 성질이 있어서 오래 사용될수록 연주자의 만족감이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TOOM RS는 전체가 무광 마감으로 되어 있는 데 어두운 소리를 내어주는 유광에 비해 무광은 밝고 좀 더 어쿠스틱한 소리를 내어줍니다. 또한 나뭇결이 잘 느껴지는 이 무광 마감은 조명에 은은하게 반사되는 매력이 정말 멋집니다. TOOM RS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TOOM바디로 만들어졌는데요, 핑거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소리를 들려주는 이 바디는 잘록한 허리라인과 적당한 통 크기로 체구가 크신 분들뿐만 아니라 체구가 작으신 분들도 아주 편하게 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넥은 얇은 편에 속하는 로우 프로파일로 C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아주 편안한 연주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렛 마감도 옆쪽에 걸리는 느낌 없이 아주 잘 다듬어 놓은 모습입니다. 레트로 M 시리즈로 출시된 이번 TOOM RS는 시그마 코리아의 요청으로 헤드 전통적인 스타일의 시그마 로고가 사용되었는데요, 클래식한 느낌의 글씨체로 약간 거리를 두고 보면 마틴과 흡사한 디자인 느낌입니다. 아주 현명한 디자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트와 새들에는 울림이 아주 좋은 본을 사용했고요, 너트의 넓이는 42.9mm로 작은 손을 가졌더라도 편하게 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 줄은 기본적으로 다다리에 코팅한 EXP16을 사용했는데요, 기타의 줄이 코팅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기타의 줄을 갈지 않고도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방을 보시겠습니다. 시그마의 상위 등급 가방과 똑같은 홈케이스를 제공해 주는데요, 엄청난 두께로 되어 있고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앞쪽에 거대한 포켓이 자리 잡고 있고 옆쪽으로 열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에는 손잡이가 있는데 두툼한 형태로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아주 푹신한 어깨끈이 있고요, 안쪽에는 메쉬로 통기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개의 고무판을 덧대 놓은 모습입니다. 그럼 안쪽을 보시겠습니다. 열어보면 이 두께를 더욱더 실감할 수 있고요, 엄청난 두께로 만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쪽 소재는 벨벳 소재로 되어 있고요, 때문에 기타에 기스 하나 용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는 거대한 넥블록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벨크로를 채워 기타를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퀄리티의 폼 케이스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사운드를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피스타 엘스트럼 소리 모두 좋은 사운드를 들려줬는데 역시 트리플 O 바디의 특성으로 핑거 스타일에서 확실히 아주 좋은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또한 측우판의 마호가니 목재와 무광 마감의 영향으로 중저음의 음색까지 잘 느끼게 해줬습니다. 무광의 어쿠스틱한 울림이 잘 느껴지면서 밸런스까지 좋은 사운드로 만족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시그마의 가성비 통기타 트리플 O M RS를 리뷰해봤는데요. 컴팩트한 바디와 무광 마감, 레트로 로고 디자인, 퀄리티 좋은 폼 케이스로 탑솔리드 입문용 통기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기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